저장. 네. 놀러 다니느라 바쁜 분입니다. 인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진입니다. 네. 아, 오늘 이태리 때 타월 같은 옷을 입고 왔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아니, 때 타월이네. 아닌데. 때 타월에 줄 걷네요. 그런가요? 네. 수박 느낌 옷을 입고 오셨고. 네. 참 저런 거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그냥 셔츠, 기본 셔츠라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얼굴이 다한 남이춘이라고 하신 분. 컬러가 있고요. 너무 과한가요? 네. 와사비룩이라고. 와사비룩. 네, 때타올룩, 4대강룩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오래된 정형외과 입원복룩이라고 얘기해 보내십니다. SNS에 업데이트를 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 시절 사진 올렸는데. 맞아요. 야, 엄마가 보내주셔가지고. 대놓고, 저 모태미녀예요, 여러분. 이런 SNS를. 아닙니다. 네. 세상에 이런 사진이. 아니, 나미춘이, 나 미스춘향이야. 이거의 약자인데. 네. 그거 보니까. 춘향이 대회 전에 또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회는 다 나갔어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나가셨던데. 그러니까요. 거기 몇 등 했습니까? 그땐 또 제 진이었습니다. 아, 네. 춘향은 선, 예쁜 어린이는 근데, 진. 근데 제가 충주 출신이잖아요. 네. 충주에 사는 그 어린이란 어린이들은 그냥 다 거기 대회 나가가지고 그냥 즐기는 그런 대회였다고. 아, 재밌었어요. 옛날 그런 선발대회는 진 아니면 선을 하는데 이 소사이트 게임은 광탈을 하고 말이죠. 예쁜 어린이는 늙어도 예쁘다라고 주겠습니다. 늙어도 예쁘다라니요? 아직 저 안 늙었습니다. 아, 여기 예쁘다가 지금 주된 표현이니까. 이거에 네. 발끈하면 저 늙은 거 맞죠? 네, 광탈 속도는 진이라고 네. 질문 있고.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나왔던 사진들을 네. 그 올리셨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네. 정말 예쁜 어린이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남이춘, 어린이란 어린이는 다 나왔지만 내가 제일 예뻤다. 이 표현이다. 아닙니다. 그거를 굳이. 근데 사실 조금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진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진 위에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었어요, 대상. 아, 그럼 네. 선이네요. 아니에요, 진이에요. 선이네요. 진이요. 네, 언제나 이 콩라인. 네. 그죠? 좀 약간 1등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콩미춘입니다. 기사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에? 기사가 났어요? 네네네. 그건 못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 진짜요? 꼭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윤태진 아나운서는 배성재 10에 출연 중이다. 저 다른 스케줄 좀 만듭시다. 예? 왜요? 좋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좋으시잖아요. 네. 네. 이거 뭐. 어머, 진짜네? 네, 기사 제목이 새 젤리의 포스 풍기는 어릴 적 사진 공개해 모태미녀 인증한 아나운서. 진짜 창피하게 났네요, 기사. 기사 제목이 왜 이렇게 창피해? 진짜 너무 창피하다. 예. 마치 내가, 예. 내가 막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을 풀풀 풍기는. 노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아니, 어릴 때부터 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원래 봤던 거는 여기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단소가 너무 웃겼고.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단소. 그리고 이 어렸을 때. 마이크 잡는 폰 보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띈 거 보이시죠? 여러분? 노래방 몇 살부터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무스탕 입고 막. 네. 가죽 신고 이런 것들이 너무 웃겨서. 청, 이거 뭐죠? 청 남방 원피스인가요? 그냥 청 긴 자켓인 것 같아. 판초이 느낌이 좀 나고요. 아니, 판초이 아니고, 네. 요즘 이런 좀 롱한 디자인의 겉옷이 유행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페피였다? 아니, 제가 페피는 아니었고, 제가 엄마 나 완전 페피네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입혔어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사 주소 좀 보내달라고. 다들 지금 채팅창에 우리가 드루킹 해주겠다 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드루킹. 저도 처음 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시고요. 네. 잘 자, 내꺼.